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996년 세가에서 제작한 대전 액션 게임 라스트 브롱크스의 게임 비디를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트 브롱크스는 길거리 갱단들이 각자 다양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임인데요.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해당 무기를 다른 무기로 바꿔주는 기기가 존재합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13회 누르고 캐릭터를 선택하면 엉뚱한 무기를 들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 아이는 라스트 브롱크스의 최종 보스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든 캐릭터로 게임을 클리어한 다음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위아래를 3회 입력 후 웃음소리가 들리면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레드아이는 6호를 기반으로 한 오리지널 기술이 추가된 캐릭터이며 잡기 기술도 6호보다 위력이 좋기 때문에 6호가 주키인 분에게 추천합니다. 라스트 브롱크스는 자잘한 게임 기기가 존재하는데요. 빠르게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을 넣고 펀치, 킥, 가드 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서바이벌 모드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이동하면 입기 색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드 버튼을 4회 빠르게 연타하면 캐릭터가 도발합니다. 네 번째, 울타리에 올라가 펀치, 킥, 가드,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링아웃이 됩니다. 다섯 번째, 캐릭터가 승리할 때마다 선택 화면의 얼굴이 점점 커집니다. 여섯 번째, 퍼펙트 승리수가 패배수보다 많은 상태로 레드아이를 밀치면 히든 보스와 대결이 가능합니다. 히든 보스는 플레이어의 복제 캐릭터로 성능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